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시영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시영으로 선수생활하기 때 기분 나빠서요. 김하나 선배님으로 살게요. 이유는 이시영으로는 한번 살아봤으니까 한번 김하나 선배님의 인생도 살아보고 싶어서. 저는 1번 복권 1등 당첨 내기입니다. 왜냐면 20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받아서 투자를 할것 같아요. 20년 동안 저축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안 매일 훈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훈련은 조절하면 되는데 운동을 못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단전은 뒤로 미래로 아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기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케이팅 생을 해오면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좀더 선수 생활을 잘 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면 대신 스포츠하는 경기 때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2번 경기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게 고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습득을 해도 경기 때 성공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때가 실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 때 실수하지 않는 능력 고르겠습니다. 저는 영하 40도는 너무 추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영상 40도도 엄청 덥지만 그래도 몸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추운 게 싫어요. 영상 고르겠습니다. 엄마는 저 죽는다고 죽는다고 영화를 골랐지만 사실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영상을 고를 거예요. 하루 종일 영화에서 살기 때문에 영상 골랐어요. 저는 2번 홍삼은 역시 데이비드 홍삼 에너지 스틱. 제가 색다르게 ASMR 인터뷰를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은 간지럽거나 답답하실지 몰라도 하는 저는 좀 재밌었어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SMR 답답해. 점점 소리가 작아지지 않았어요?